이 소나무 보세요. 그 약간 붉은 톤이 돌죠? 황송이에요, 황송. 황송인데,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여기 그 솔눈이 있죠? 이거를 차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. 이 어린 솔눈이요. 이걸 그냥 공기 좋은 데는 그냥 따셔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.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면 좋답니다. 오래 가요. 소량도 나고, 오래 가요. 그 다음에 어린 잎이 나거나 하실 때 차로 끓여 드셔도 좋고요. 소나무랍니다. 아주 예쁘죠? 소나무예요. 꽤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소나무죠. 꽤 오래된 것 같은 소나무예요.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어요. 근데 소나무 껍질도 화분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아요. 소나무 껍질이 천연 영양소예요. 아주 예쁜 소나무네요. 모양도 예쁘고, 뒤로 가볼까요? 아주 예쁘죠? 꼭 소나무를 키우셔서 어린잎이나 이런 솔눈차를 커피포트에 넣어서 한두 개 넣어서 한번 끓이고 두번 끓이고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